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대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대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대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 끊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축일은 정말 독특한 축일입니다. 그죠? 죄 없는 아이들의 순교 축일. 그래서 축일이라는 것은 기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죄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죠? 예. 참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시야만으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이걸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당하고 나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속의 시야만으로만 이해를 하려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는 영원을 두고 해석해내야만 하는 거죠. 영원 안에서 비로소 균형이 잡히지 세상 안에서만 치면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착하게 살려면 살수록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게 현실이고 나쁘게 살고 교묘하게 살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살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먼저는 죄와 이 그 고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죄와 고통의 구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이겠죠. 맞죠? 나쁜 짓 한 놈이 나쁜 곳, 그 나쁜 짓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정의의 기본 틀입니다. 상선벌악이라고 하죠. 우리 천주교 4대 교리.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생 내려오셔서 구속,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분명히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벌 받습니다. 나쁜 놈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영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안 해도 고통은 존재합니다. 태풍이 몰아쳤어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났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병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식구 중에 5명 중에 3명이 죽어붙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고통이고 그런 고통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생겨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걸 메꿔줄 수 있도록 고통과 사랑이라는 균형점 속에 있는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바람이 왜 붑니까? 기압이 다르니까 그렇죠. 한 측은 고기압이고 한 측은 저기압일 때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무언가가 불어닥칠 겁니다. 물이 뜨신 물과 찬물을 갖다 놓으면 왜 섞여요? 대류라고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뜨신 물과 찬물은 서로서로 휘말리면서 같은 온도를 지향하고 결국에는 온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의미의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 인간적 의미의 사랑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누군가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균형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기도 한 것이고 서로서로 돕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립적인 고통. 처음에는 나쁜 고통,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생겨나는 고통이죠. 지가 담배 피갖고 지 폐가 아파. 나쁜 놈, 지가 잘못해갖고 지가 자기를 망가뜨린 거죠. 그럼 그건 지가 생겨낸, 만들어낸 고통인 거고, 내가 마누라를 때려서 마누라고 나하고 이혼을 하자고 아들이 막 울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예. 그런 나의 죄에서 비롯되는 고통, 중립적인 고통,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겁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왜 눈멀었습니까? 그건 하느님이 위대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고통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복음도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느님이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하느님은 그 죄를 스스로 자행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을 펼치려고 하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죠. 누군가 지붕이 뜯겼어.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밤에 주일학교 복사단 애 한 명이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와와와 신부님 우리 집 지붕 날라가십니다. 알았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 도와줄게. 예.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랑도 누군가가 메꿔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내밀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중립적인 영역에서도 무언가 부족한 이들에게 사랑을 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의인들만이 가지는 고통. 예수님은 무죄한데 어린 모습으로 와서 지금 여기 안에서 보면 예수님부터도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의 가정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절마만 태어나서도 아들이 안 죽었잖아.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 헤로데가 못돼서 죽은 겁니다. 헤로데가 못된 놈이라서 아이들이 죽었지 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악이 항상 고통을 자행하지 선이 고통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강론 때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지가 못 돼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 아 신부님 정말 그 가르침 좋은 가르침입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더 선포해 주십시오 할 텐데 나 막 그냥 귀찮고 미사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막 게으르고 그러고 그 내가 한 잘못을 저 신부가 자꾸 간간히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콕콕 찔리고 가있긴 해. 에이씨 저놈의 신부 조금만 빨리 사라지면 내가 신앙생활 비난하야 할 텐데 딴 신부들은 저래 안 하던데 자는 와 저래 저리 뭔데 계산노 하는 그건 그 사람이 뭔데서 그런 거죠. 에? 헤로데가 못된 거예요. 그에게서 악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악을 뿜어져 나오는 악을 받아 삼킨 아이들이 순교자인 죄 없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축일임네 순교자네 하면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칭송해 주지만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하고 내가 모욕을 당해야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우리가 죄 없는 아이들도 순교를 했는데 우린들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갖추고 있고 오늘과 같은 추기를 우리가 갖고 있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배움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약을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을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먹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안 해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을 알아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앞에 두고 정말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분의 용서를 바라는 겸허한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 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 있나? 기도 꼬박꼬박 하지. 미사 꼬박꼬박 나가지. 교목음을 내가 안낸 적이 있나? 이렇게 사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그득 차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죄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재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피조물인 존재가 나는 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요. 모쪼록 오늘 이 고통의 속내를 잘 이해하고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빨리 피해야 되겠죠? 이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바로 세우고 끊어내야 됩니다. 중립적인 고통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안 도와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생기는 고통이에요. 늙어지면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는 건 중립적인 고통이에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예. 허리도 끼끅끼끅하고 다리도 막 아프고 류마티즘에 막 추운 날은 막 뼈가 시린 것 같고 중립적인 고통이에요. 더우마 더운 대로 고통, 추우마 추운 대로 고통, 눈오마 눈 오는 대로 고통, 비오마 비 오는 대로 고통이죠. 그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이들을 돌볼 좋은 의향을 품고 있어야 되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좋은 의지를 우리 안에서부터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딴 사람한테 폐나 안 끼치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비록 하지 않은 나에게서 기인하지 않은 그 어떤 고통이라도 심지어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좋은 고통에 몸담아야 하는 거죠. 아이고 신부님 우리 주변에 전신은 냉담자입니다.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 난 안 할랍니다. 말 합니까 내가?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이 있기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어린이들의 영적 차원에서의 기쁨을 화답송이 노래합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아멘.